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제국 책 60쪽에서 62쪽의 내용입니다. 애굽 제국 경영 키워드는 자연이었습니다. 일찍이 애굽은 나일강의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 농업을 일으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이 예고되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요셉에게 통치의 권위를 주기 위해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30세 된 요셉을 애굽 권력의 핵심부에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왕의 기대에 200% 부응한 총리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은 7년의 자연 축복과 이어지는 7년의 자연 재난까지 놀랍게 잘 대처함으로 매우 성공적인 나라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자연 재난을 이용해 히브리 민족을 입애굽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자연 풍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어진 7년에 걸친 자연 재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농부가 모든 신제품 농기계들을 도입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에 전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시면 땅에 씨앗을 심어도 풍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7년간 풍년이 계속되었더라도 그 다음에 얼마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조건이나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그들의 탁월한 솜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간의 풍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탁월한 솜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간의 풍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제국을 위한 정책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영아 살인 명령을 내리고 실시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군사적 행동에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칠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입애굽시켰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를 애굽 궁정 한가운데로 보내신 후 다시 모세를 통해 애굽의 9가지 자연재난으로 애굽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는 영아 살인 명령을 내렸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셨습니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국가 차원에서 그 생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죽여 나일강에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애굽 제국의 꿈이 히브리 민족의 군사적 저항으로 저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연 재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이나 자연의 재해는 나라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다 누리거나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 인식이 지혜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제국이 만든 어떤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